47번에 1번. 임차인 잘못 소출이 됐으니까 임차인은 책임져야 되고요. 2번 법정 저당권이고요. 3번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대항력 있죠. 그때부터. 4번이 틀렸죠. 등기가 돼서 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해서 물권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권의 성질만 갖는다 그랬습니다. 5번 임대인 보존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수인 의무, 다만 계약 목적 달성 없어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간단간단하죠. 48번 임의 규정이다. 2번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계약 종료한 때. 3번은 욕실 바닥을 개축했으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지요. 이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비용 상환으로. 4번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은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지워야 되지요. 조문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한 날 아니면 반환받은 날,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이거 지우시면 돼. 5번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에 타자본 비용 상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가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 204조,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5번 X예요. 49번에 2번에 나와 있어요. 49번을 보면요. 갑은 자기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에 임대했고 임차인 을은 유지비 200, 이게 필요비예요. 계량비 800, 이게 유익비입니다. 이걸 지출했는데 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죠. 그럼 병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비용을 상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유지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각과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병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X. 그렇죠? 49번의 2번과 48번의 5번이 같은 말이에요. 임차인이 비용을 제출할 당시에 계약관계가 존재했다면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혀 계약관계가 없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임대차 계약에 타자본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론이고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는 203조에 타자본 비용 상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 3번은 사소한 하자니까 수선이 뭐 없고요. 4번은 유익비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는 청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5번 종료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비용은 병에게 청구를 못하죠. 두 번째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항변권 인정되는데 이 동시항변권도 채권상 권능이니까 병에게 행사를 못해요. 그러나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이 되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병에. 그렇게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50번. A는 B에게 보증금 2억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했다. B는 토지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3천이 있다. 기간 만료에 A에서 C에게로 인정됐다. A씨 간의 보증금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A씨를 조금 떨어져서 A와 C라고 해. A씨 그럼 좀 발음이 네. A와 C 간에 C가 B에게 토지 인도 요구하면 B는 보증금 반환 청구 못하고 비용 상환 청구 못하고 두 번째 보증금에 태워잡아 동시항변권 행사 못하고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터잡아 C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지. 그렇게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B는 보증금 2억에 대해서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유익비 3천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유익비 3천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여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항변권,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딱 머릿속에 박아줘야 돼요. 옳은 건 2번밖에 없습니다. 51번은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자는 소유자죠. 나아가 적법 전차인도
지상물의 조건이 있었죠. 2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 임대인에게 허용이 있는지 여부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매수 청구 요건이 아니다. 3.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했고요.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그랬습니다. 4.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있는. 없느냐 아니라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단,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가 원칙이에요. 그걸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지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 미등기되어 있어요. 미등기면 대항력 없죠. 따라서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죠. 5번도 틀렸죠. 답 두 개, 4번, 5번. 다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임차권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해놨다면 그때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매수 청구 여지는 있죠. 아, 매수 청구. 토지 임차권이 미등기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건물을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 건물이 소유권 등기되어 있을 때. 52번, 1번 벌써 틀렸지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2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이전했다. 자, 임차인이요. 건물을 팔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요. 그쵸? 네. 2번,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소유자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3번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그게 아니면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3번은 없다라고 해야죠. 2번은 있다가 돼야 되죠. 기간 정함이 없는 거. 3번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걸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53번 갑으로부터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하느니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데 임대인이 해지했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상물 매수권 형성권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갑은 거절할 수 없다. 없다. 라고 해야죠. 4번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얼마가 지나야? 6월이 지나야 해지가 될 것이고요. 갑을 사이에 계약에서 건물을 철거한다. 합의로 해지하면서 철거 이런 말 없죠? 합의로 해지하면서 이런 말이 있으면 유효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효다. 따라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있다. 2번이 틀렸고요. 54번은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의뢰 땅을 빌려갖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1번, 2번 차임 연체를 이루어 해지한 경우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고요. 3번 본 거고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이라고 돼 있죠. 그 상태에서 토지가 병에게,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5번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5번이 틀렸고요. 55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는데 임차인의 건물이 현존할 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무슨 권? 형성권. 아,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죠. 죄송합니다. 거절할 수 있으니까 청구권이고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형성권이고 거절할 수 없다. 2번이 답이죠. 56번
자, 1번 번거고. 2번. 매수청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의 상락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맞죠? 형성권이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아까 대금은 매수청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 임차인이 철거 및 신축한 비용을 다 보상할 필요는 없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건물이 임대토지와 제3세 소유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가 해체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4번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3번. 5번은 본 거고. 57. 갑은 을토지를 빌려서 Y건물 신축하고 보존등기까지 했죠. 그러면 대항력이 일단 생겼네요. 1번 기간이 만료했는데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뭐 2번 본거고 안 된다는 거. 3번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해요. 그럼 항변권이 생기니까 을이 대금 지급할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땅을 쓰고 있죠. 그 땅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야죠. 3번이 틀렸네요. 4번은요. 622조 대항력가격. 여기 보세요. 갑수 지금 누구 소유 땅이죠? 을 소유 땅이네요. 을 소유 땅에 갑이 임차권에 투자한 건물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권이 있고 땅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을에 대한 임차권이겠죠. 이 건물이 병에게 경매되는 경우와 병에게 양도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매가 되든 양도가 되든 임차권도 넘어가지요. 그렇죠? 이때 건물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임차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을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지요. 단 경매의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임차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을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배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해지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임차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 받지 않는 한 배신행위가 되기 때문에 을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은 건물이 경매가 됐다고 되어 있죠. 저당권이 시행돼서 병이 소유권을 시겠으니까 임차권은 병에게 넘어가고, 설령 을이 그 임차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무단 임차권 양도에 해당되더라도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해지권이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5번은 반면에 건물을 양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양도할 때 건물 양도는 동의 안 받아도 되지만 임차권이 넘어가는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병은 을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4번, 5번 묶어서 건물이 경매된 경우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를 좀 구별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응?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지난주에 모 학원에서 저녁방 분들이 뭐라 하셨나 봐요. 너무 빠르다고, 문제풀이가. 그래서 급 반성을 하고 천천히 하고. 58번 부속매체권 강행규정. 2번 임대인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3번 채무불이행 안 돼. 4번 부속매체권 형성권이니까 임대인 동의 따위 필요 없고. 5번 강행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고, 비용상환청구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틀린 거 4번. 59번에 1번, 어휴 우리 많이 본 거. 건물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한다. 뭘 포기한 거다?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유효다 그랬습니다. 1번 X. 2번 부속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 안 된다. 뭐가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3번 부속물의 개념이죠.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물건이고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 4번 적법전차인은 물론 무단양수인 무단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적법전차인만.
5번은 첫 번째 줄 끝에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부속물이라고 돼 있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60번 유익비와 부속물 매수 청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로, 독립성 인정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 그랬습니다. 그게 1번이죠. 2번 부속물은 이런 제한이 있는 반면에 유익비는 그런 제한 없고요. 3번 부속물은 강행이니까 배제 못하고 비용은 임의이니까 포기할 수 있고, 4번 부속물은 뭘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유익비는 뭘로?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지요. 5번 비용상환청구는 6월 내에 행사라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부속물은 그냥 임대차 종료시 언제까지냐 이런 제한은 없고. 그래서 4번이 틀렸지요. 61번 보세요. 1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 변경요인이 생겨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수 있죠. 인상할 수 있죠. 근데 임차인은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라는 특약이 있다, 무효라 그랬습니다. 왜? 강행유정이라 그랬어요. 강행유정. 두 가지. 그래서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라는 특약이 있다, 무효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 차임증감 청구권은 당연히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에도 적용 됩니다. 특히 그 차임증감 청구권 주택임대차에도 인정되죠. 아, 주택임대차 인정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라고 하는 것들. 월단위 차임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다만 전세권 등기는 안 돼 있는 이런 걸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여기도 차임증감 청구권 인정됩니다. 3번 차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불증액 특약이죠. 그래도 증액 청구할 수 있고, 감액 금지 특약 무효고, 무효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5번 증액을 청구했는데 재판으로 갔어요. 증액이나 감액 판결이 확정됐다. 언제부터 증액 감액이 효력이 생긴다? 청구시로 소급하여. 틀린 거 2번. 참 쉽죠. 네. 저하고 할 때는 이렇게 쉽지.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히 답을 체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면 답을 틀릴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깊이 생각하면. 네, 민법 문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출 문제는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되는 답들로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62번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원상회복약정, 비용상환청구권 포기한 거니까 유익비상환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2번 지상물 포기약정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3번 증축부분을 귀속시키는 거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약정이라 했으니까 요게 틀렸고요. 4번 수선임무를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타자마 계속 점유. 이 정당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겠죠. 보증금에 대한 동시항변권하고 비용에 대한 유치권. 이때 플러스 점유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그랬죠. 단 사용 수익에 대해서만큼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점유 사용 수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인데, 점유만 하고 있어요. 내컨대 건물 임차인, 아까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땅을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만, 건물 임차인이 열쇠만 딱 채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점유만 하고 있는 거죠. 사용수익은 안 하고 있죠. 사용수익 안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겠지. 틀린 거 3번. 63번 주택을 보증금 2억에 2년간, 그런데 수리비 3천, 만료시 상환받기로. 그런데 을은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도 수리비도 안 줘. 많지요 이런 분들. 네, 우리나라 갑, 임대인 갑 많지요. 우리 문제는 임대인을 다 을로 바꿔놨어요. 뭔가 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문제 하신 분들께서. 2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은 안 된다 그랬고요.
2번이 문제. 주택 건물 수리비 3천만 원은 주택에 관한 유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비가 아니라 필요비인데요. 필요비인데. 그렇죠? 필요비인데 유익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쨌거나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익비를 좀 필요비로 바꿔야 좀 더 좀 명료합니다. 3번 유치권에 터져봐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누구 승낙 필요 없다. 채무자 임대인 승낙 필요 없다 그랬죠. 단 사용이 이건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4번 유치권 행사를 위로 당해 주택을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불법 행위는 아니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지만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4번이 정확하게 틀린 거고요. 5번 만일 을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에 갑이 다시금 수리비를 지출. 수리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불법 점유 상태 아니죠?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는 불법 점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정확하게 틀린 건 4번이고요. 2번 유익비를 좀 필요비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64번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1번 틀렸죠. 동의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대항요건이다. 2번은 무단양도 양순의 점유는 불법 점유. 3번 무단양도지만 배식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때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번은 동의 얻었으니까 적법 전대. 전 차이는 직접 의무 부담하죠. 뭐? 차임 지급 의무. 5번도 적법 전대. 적법 전대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 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권 전속보호. 1번이 틀렸네요. 65번 무단 전대. 1. 동의 없는 계약 자체는 유효. 단 이 병은 갑에게 대항 못해. 따라서 3.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 못해. 그러나 을의 차임 청구를 뭐 할 수는 있어? 대위 무단전대. 4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는 부속매수 안 된다 그랬고요. 5번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 해지 전 병에게 차임 상각 손해배상 청구 못해. 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이 틀렸네. 66번 역시 무단전대. 첫 번째 줄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1번 이제 주댕이 아파요. 계약은 유효. 2번 동의 못 받아주면 담보 책임 부담. 3번 병은 불법 점유. 4번 해지하지 않고서도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병에 대해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을에. 자신에게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할 것을. 5번도 해지하지 않고는 병에게 직접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4번, 5번 두 개가 틀렸어요. 물론 이 4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지금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이런 것 같기는 해요. 4번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만약에 을이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좀 해석하기에는 원칙적으로는 4번, 5번 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답을 고르라 그러면 억지로 4번을 그렇게 해석해서 5번이 답이 될 수는 있으나. 67번 갑동의 없이 전대했으니까 무단전대네요. 을은 병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을은 병에 대한 관계에서 을은 임대인이니까 그렇죠. 2번 갑은 을과의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된다 그랬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점유를 위한 부당이득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병이 신축한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매수 청구. 아니 무단전대에서는 안 된다니까.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 다 적법전대에서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4번 X. 5번 뭐 본 거고요. 68번 무단전대. 동의 없지요? 1번
적법전대. 그렇죠? 2번도 적법전대. 차임을 가백이 직접 지급해야 된다. 적법전대. 4번도 적법전대. 5번도 적법전대. 그래서 1, 2, 4, 5번은 적법전대에서 오른 지문이에요. 적법전대에서. 3번만 답이죠. 69번. 을은 갑수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가배동이어다. 가배동이다. 적법전대죠. 그러니까 병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줄에 가배동이 얻었다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는 갑으로부터 매수했다고 돼 있어요. 2번은 역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죠. 가배동이 받아 을로부터 매수. 세 가지. 1번 가배동이 얻은 부속물, 2번 갑으로부터 매수한 거, 하나 더 가배동이 받아 을로부터 매수한 거. 세 가지.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났는데도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갑은 사용 수익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 반환하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하겠지요. 5번이 틀렸죠. 합의 해지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70번은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구면 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은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 2번밖에 없지요. 똑같아요. 71번도. 일시사용 임대차에 인정되는 것, 즉 임의 규정은? 똑같이 답이 비용사망청권이에요. 70번과 71번은 임의 규정은이라는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2번은 해지권이죠. 나머지 1, 3, 4, 5는 다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거. 73번에 1번 기간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 2번도 마찬가지. 1번은 635조, 2번은 636조. 3번은 파산했을 때도 해지 통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임차인이 파산했다, 돈이 없어서 파산했죠. 당연히 차임도 안 줬겠죠. 이럴 때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우리 늘 얘기하는 거 까니마 똑까. 까니마 똑까. 파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너무 가혹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 3번 틀렸네요. 4번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을 때 적법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라 그랬죠? 뭘 빼고? 이익 이상 차임 연체를 위한 해지는 빼고 나머지는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고요. 5번 이익 차임 연체 계약 해지. 74번의 1번 동시행관계. 2번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전에도 상환 청구. 3번 틀렸어요. 강행 규정 아니라 그랬어요. 4번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유 징그러 죽겠어요. 네. 5번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부당이득 반환하라. 징그러 죽겠어요. 그냥. 네. 주댕이 아파 죽겠네 그냥. 네. 교수님하고 할 때만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아플 때 난 안 보이세요? 아 그렇구나. 너무 많이 나와요. 똑같은 지문들이. 보면서 저도 야 아주 외우게 하려고 문제집 만드신 분께서 아주 외우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제가. 외우세요. 외우세요. 다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많이 넣으신 거예요. 일부러. 예.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다 읽었어요. 저도. 아, 그럼 안 되는데. 실전에서 우와 또 남았어 지겨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지금부터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딱 10번만 보세요. 10번. 뭐든지 10번만 보세요.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합격합니다. 10번 보면. 나중에 막판 찌라시 10번 봐도 되고요. 급하면요. 시험 막판 한 일주일 동안 10번 읽게 돼요. 똥긋하면요 보게 돼요. 우와 이러면서 막 보게 돼요. 예. 마구 보게 돼요. 근데 보다 보면 한 5번 이상 넘어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요. 그 5번 정도 읽을 때까지가 지겨워요. 안 넘어가고 막 지겹고 짜증나고 막
한 번 읽다가도 중간에 막 내던지고 다른 과목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이 되면 다섯 번부터는 거의 기계적으로 읽게 돼요. 열 번 쫙 읽을 수 있어요. 지겨운 걸 참으셔야 돼요. 아, 찌라시요? 막판. 마무리 특강자로. 우리 이름 프린트 다 찌라시라고 저런. 75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을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1. 동시항변권이죠, 기형.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을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2번은 보증금은 유치권 주장 못한다 그랬고. 3번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어쨌든 임차인은 반환 의무를 이행 못하게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입증도 누가 해야 되고 임차인이 해야 되고. 리을은 을이 항변권에 터져봐 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되고. 미음은요 갑과 을, 지금 갑과 을인가요? 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쵸? 근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명령이 터져봐 얘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갑에게 뭘 요구할까요? 보증금 달라 그러겠죠. 그럼 병원 갑은 뭐라 그럴까요? 얘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못 줘. 라고 동시이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갑이 병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반대도 돼요. 얘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보증금을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얘는 뭐라 그래요? 얘한테 줄 때까지 목적물 반환 못해. 동시이행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불법 점유가 아니겠지요. 틀린 거 지금 미음. 76번. 갑은 자기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서 인도. 기억. 을은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종료시까지가 아니라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아이고 니은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을에게 있다. 디귿. 증축 부분을 갑에게 귀속. 아유 주댕이 아파. 비용 상환처분 포기 특약으로 유효라 그랬고요. 리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압류 뭐하고 똑같다? 법정질권. 그렇게만 기억하십니다. 부동산압류 저당권, 동산압류 질권. 질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두 개. 자 끝이 보입니다. 77번. 갑은 건물을 보증금 1억에 3년간 임차했다. 수리비 1,000만 원은 종료하기로. 근데 안 주고 있다. 왜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 기억 보증금 유치권 안 돼. 오. 니은 수리비 유치권 돼. 따라서 니은 유치권자로서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럴 때 리을 부당이득 반환은 뭐 부담해. 리을 틀렸고. 그쵸? 만약에 건물이 병에 경락됐다. 갑은 병을 상대로 수리비 청구권은 행사 못하지만 수리비를 달라고는 못하지만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수리비 청구권 이건 지우면 되지요. 틀린 거 리을 미음 두 개지요. 미음은 그 수리비 청구권만 틀렸어요.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78번 임대인 갑은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1번 보증금 반환 안 주면 안 해만 명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을 타다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 불법 점유 아니다.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 못 묻는다. 대신 3번 부당이득 반환하라.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데 그 후 갑이 보세요. 보증금을 주면서 주택을 명도해라. 그럼 얘는 항변권 없죠. 지체 상태죠. 근데 며칠 있다가 갑이 그냥 비워라. 그럼 얘는 보증금 줄 때까지 못 비워. 한번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한 지체 상태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후에 재청구할 때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한지 아니 재청구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동시항변권 문제가 떡 나오죠. 5번 보세요.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갑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갑이 이렇게 빌려준 돈이 있어. 대여금 채권. 액수가 같아. 상계할 수는 있는데 을이 상계할 수는 없다. 왜? 요게 자동이 되니까 을이 상계하면. 그렇죠? 같은 액수를 서로 퉁치는 게 상계라 그랬잖아요. 상계하는 놈이 갖고 있는 게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갑에게 야 이거 1억 하고 이거 1억 까! 그럼 이게 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이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게 5번이. X. 예? 네? 외워. 외워. 그대로 외워. 문장을. 동작사가요? 예. 네,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게 이거야. 그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그러니까 동자상 외우셨으면요 그냥 몰라도 그냥 5번 아 이거 틀렸네 그러면 돼요.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냥 X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다 앞뒤 다 떼고서 뭐뭐뭐뭐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커버려요. 그냥 틀린 걸로 나오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는 자동 채권으로부터 끝. 됐습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인데요. 민사특별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문 좀 몇 가지 보고요. 나중에 막판 정리 그 자료만 쫙 보고 제가 한번 나눠드린 거 있었죠? 한 번 더 압축해서 그것도 양이 많아. 그것도 많아. 제가 볼 때 그것도 양이 많아. 제가 볼 때 많아 그것도. 네 페이지 정리하면 딱 좋은데, 그죠? 최선을 다해서 줄여보고 해야 될 테니까.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세 개 맞아요. 세 개만 맞으면 돼, 우리. 아시겠죠? 합격만 하면 돼, 합격만. 어떤 분들은 민특법을 다 맞으시려고, 오, 막 집합건물법을 막 죽어라고 눈 터지라 하시는 분들 계셔. 나중에 뭐 하시려고 집합건물법을 그렇게 공부하시나? 주택관리. 오, 그 이해가. 가등기, 저당권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 뭘 막 주워라. 그래서 가담법, 직권법, 부실법 이 세 가지는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만.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세 개가 있다.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보장. 그 세 가지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상가건물임차는 그와 좀 다른 것들, 숫자 다른 것들, 갱신요구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이제 권리금과 관련된 조항 신설 있죠? 그거 나중에 이제 조금 막 정리하면 돼요. 아직 요 권리금 조항에 대해서는 법만 개정됐고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 조문에서 몇 가지 이렇게 틀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나오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살살 보겠습니다. 천천히 꼭 맞춰야 될 것들만 봅니다. 406페이지 1번 1번의 동그란 1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용도 표시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 2번 상가임대차와 달리를 지우세요.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강행규정이니까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전세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임법, 상임법 모두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 안 되고 미등기 전세는 적용된다. 적용 범위. 3번 무허가 미등기에도 적용되고요. 4번 중요하죠.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 안 되는데 토지주택공사, 지방사, 중소기업 여기엔 적용된다. 5번은요. 느닷없이 담보책임 문제가 지문이 들어. 이거 담보책임인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매수인. 이삿짐 싸들고 쫙 갔는데 임차인이 떡 있고 대항력이 있어. 이삿짐 도로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목적물에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필요한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차권.
있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니까 용익적 권리한 담보 책임 선의 매수인 안에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응선에서.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답이지요. 자, 2번에 1번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에만 있어요.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이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사망하는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권을 단독 승계 또는 이촌 이내 친족과 공동 승계. 이게 임차권 승계고요.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 승계에서 승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1번에 보니까 상속권자의 우선하여 아무 뜬금없이 그냥 우선하여 이런 거 없죠? 요건을 두 가지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데 가정공동생활 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만 그래서 그냥 무대포로 상속권자의 우선하여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도 꼭 기억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 주택을 경매할 수 있죠. 강제 경매. 이 경매 신청을 집행 개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때 집을 비울 필요 없지요. 즉 임차인의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2번. 3번은 자 우선 변제는 요건이 뭐였죠?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 일자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소. 이거는 확정 일자 필요 없고 언제까지 경매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이것도 외워야 되는 문구죠. 경매 신청 등기까지 뭐만 갖추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 받는 경우가 있지.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4번은 다음날 영시라 그랬고요. 5번은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에게. 단 임차인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럴 때는 여전히 양도인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3번에 1번을 보니까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요놈이 우선하죠. 임차인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까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거니까. 2번은 보세요. 아까 이거 갑이 주택 임차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인데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서 압류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이 팔려요. 얘는 임대인의 지위로 승계하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죠. 시험 지면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에 대해서 압류된 다음에 양도되었을 때 주택 양수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당연히 승계 받아야 되죠. 이게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얘가 채권자고요. 얘의 입장에서 요놈이 채무자죠. 근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얘도 채무자죠.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를 제3채무자라 그래요. 이때 병, 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렇게도 나왔었어요. 요거까지 같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임차인의 채권자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을 때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그 신소유자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시겠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자,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이 돈이 급하면 요거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 없지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다만 요걸 양수한 사람이 금융기관이라면, 금융기관은 주임법에 의해서 뭐도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 승계하지요. 두 번째로 얘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요. 없다. 이건 안 된다. 반대로 얘를 대신해서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외우세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어떤 문제집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이라고 나오던데. 왜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했을까요? 경제를 살리니까. 네, 경제를 살리니까. 중소기업은 경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도 승계하고, 그러나 임차인을 대해서 해지는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고, 세 가지. 3번은 보니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경유한 임차인이라고 되어있죠. 요 임차권 등기가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다고 되어있죠.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는 건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지만 뭐가 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 4번은, 자, 4번도 기억하셔야 될 건데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뭐 얘가 경매를 넣든 얘가 경매를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얘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예외 선순위 저당권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 소멸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예외는 있다. 4번 원칙 안 된다. 5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 양수인이 임대인지위 승계. 4번, 1번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 된다. 3번,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위를 승계할 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주택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도인, 기존 임대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4번은 주택 임차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 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다만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인도해야 되지만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 아니고 인도 증명만 하면. 5번은 요거 우선 변제권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상실되겠죠. 앞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상실. 틀린 거 3번. 5번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요.
1번 꼭 기억하셔야 될 질문이죠. 민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 하겠죠. 사용수익 할 때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차임지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왜? 임대차가 존속하니까. 이번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때의 대항력은 무슨 대항력? 최선순위 대항력. 2번 최선순위 대항력. 2번의 대항력은 3번은요 우선 변제권을 말하는데 두 번째 줄에 민사소송법이라고 되어 있죠.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이렇게는 안 나와요. 우리 민법은 이렇게 치사하진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이렇게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우선변제 맞았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3번 그래서 그 민사소송법 요게 틀렸고요. 4번도요.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대항력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임차인 배당요구시 요것도 틀렸어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종기. 4번도 틀렸어요. 5번은 아까 임차권 등이 말씀드린 거고요. 자 6번 1. 자 주택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 법정 갱신되었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2년.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고 3월이 지나면 해지된다.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련된 조문 쫙 기억하셔야 되죠. 1번, 2번 틀렸죠? 일시장 임대차에는 적용 안 돼. 3번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감액을 통해서 소액 임차인이 됐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자, 4번도 그냥 징그럽게 나옵니다.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요거하고 구별하실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 대지에 뭐부터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때 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나 최소 변제가 인정되지만 대지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나 최소 변제 받을 수 없다. 그것만 조심해야죠. 그러게 아니면은 그냥 대지만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4번.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번. 5번 읽으실 때 뭔 소리인지 몰랐지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도 이런 5번 지문을 만약에 처음 보는 지문을 맞닥뜨렸다. 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답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2번 답을 골라놓고 5번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처음 보는 지문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지문 3, 4개 정도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에요. 최소. 자, 7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